저번에 제작했던 투 채널 파워 서플라이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엔 저번에 제작했던 투 채널 파워 서플라이를 업그레이드 하려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전압을 미리 세팅하고 선택하여 사용하는 게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키인식의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엔 업그레이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요즘 영 구독자가 늘지 않아 많이 힘들어요. 이번엔 저번에 제작했던 투 채널 파워 서플라이를 업그레이드 하려 한답니다. 저번에 만든 것은 정해진 전압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램 했는데 누가 자유롭게 전압 설정하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왕 만든 김에 기존 설정 모드에 추가로 자유 설정 모드를 넣기로 했답니다. 좀 더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랄까?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 프로그램을 한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서 재분석해보니 쓸데없는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뭐 프로그램 추가하면서 이 부분도 가급적 수정을 했답니다. 수정할 부분의 플로우 차트를 일일이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할 테니 화면을 잘 보세요.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자료받아 같이 보면 더 쉬우실 거예요. 블로그 주소는 화면 아래 더보기에 있답니다. 전 프로그램의 세팅 모드 키 입력 프로그램 부분인 거예요. 보이시는 빨간색 부분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 화면처럼 수정한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보면 저 빨간색 문구가 다 수정된 거예요. 좀 심플해졌죠? 이제 다른 키 입력 부분을 볼까요? 다른 키 입력 부분도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라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역시 빨간색 부분이 수정된 거예요. 일단 기존 프로그램을 손 좀 봤고 추가될 기능의 디스플레이를 디자인해야겠죠? 화면처럼 가급적 쉽게 하려 한답니다.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미리 해놓으면 좀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답니다. 플로우 차트부터 먼저 보시죠. 참고로 세팅 모드는 시간차에 의해 0.5초 미만과 0.8초에서 2초 사이 두 가지 값이 설정되어 0.5초 미만은 기존 세팅 모드 그리고 0.8초에서 2초 사이는 이번에 추가하는 자유 설정 모드로 되어 있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새로 시도하는 건데 플래그 개념을 도입해서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첫째 자리냐, 둘째 자리냐 등등을 플래그로 받고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플래그 상태를 보고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답니다. 이러면 프로그램이 더 간단해질 것 같아서 두세 개의 처리 루틴을 하나의 루틴으로 처리하려고 플래그 개념을 적용한 거랍니다. 프로그램도 같이 보실까요? 블로거에서 받아서 보셔도 되고 자, 그리고 저번 프로그램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팅 모드에서 키가 잘 안 먹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프로그램은 잘못된 데가 없고 시간을 재봐도 딱히 문제가 없고 이 자식은 왜 이럴까요? 짜증나네. 해서 이번에 해결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모두 세팅 루틴에서 보면 while 문이 있죠. while 문에 하나씩 serial.print 함수를 넣었답니다. 딱 하나씩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볼까요? 키 인식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잘 되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while 문에 serial.print 함수를 넣으니 버벅거리는 건 없네요. serial.begin을 사용 안 해도 버벅거리는 건 마찬가지고 그냥 while 문에 serial.print 함수 하나 추가하기만 하면 해결이 되네요. 누가 이유를 알면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뭔가 while 문과 serial.print 함수 간의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 동작을 볼까요? 추가된 자유 세팅이 잘 되네요. 이번에 전원 오프 후에도 세팅된 전압이 보존되도록 EEPROM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전원을 끄고 다시 켜면 전에 세팅된 전압이 올라와요. 이건 편할 듯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눌러주시죠? 뭐 그건 그렇고 파워 서플라이의 성능이 개선되었네요. 기능도 추가되었고 초음파 관련해서는 부품이 아직도 안 오고 있네요. 요즘은 영상 하나 완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전편 올리고 후편 바로 올리면 좋은데 그럼 다음에 또 같이 배워 보도록 해요.